일단 내가, 해보고 안 맞으면 그러면 내가 얘랑 바람이 났고 사랑하고 아니 그건 덜 포함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뭐 어떻게 옮기를 해 그러면 일단 해보자 그러면 일단 얘가 그래도 꽁트를 많이 했으니까 맞아, 얘가 맞아. 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았어 뿌금을 하나 뿌금을 하나 깔아줄게 뿌금은 박효신 뿌금 그럼 우리 부부예요 일단 오빠? 우리들이 부부지 우리들이 부부고 몰입해야 돼 니네들이 막 어? 호텔 로비에서 불륜을 저지른 거네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가 만난 거지 앞에서 하, 정말 슬프다 진짜 말만 하는데 성질이 엄청나네 씨. 뿜이 나가네 예 여기요 반가워요 오맛 뭐지? 여기 어떻게 해본 거야? 나 회사 일 때문에 왔는데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남자 누구? 저는 필명입니다. 둘이 뭐 내가 뭐 의심하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아니야. 자기야, 이 사람 누군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 그러니까 대낮에. 아니에요. 아저씨 좀 조용히 해봐요. 그래서 대낮에 지금 둘이서 지금 어? 너가 맨날 일에만 바빠서 내가 너무 마음이 허해서 내 옆에 내가 허전할 때 있어줬던 사람이야. 잠깐만 멈춰. 우리가 지금 못했나 보다. 잠깐만. 우리 너가 너무 일반하길래. 지더라주 아니에요 많이 멀리. 잠깐만 우리 왜 이런 거냐. 아니 근데 너무 이거 너무 멀리 갔어.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니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너무 부부고. 그거 그럼 그냥 하지 말래. 아 웃겨 장선이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런 게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어서 입이 너무 안 돼요. 누나 출신 연기력 돌려 지더라 생각난다. 아니 최근 진짜 잘해. 연기 잘해. 나도 그때 오빠가 잘 받아주셔가지고 연기 완전 사람들이 이제 연기 잘한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편해? 아니 괜찮아. 가리라 그래서 다리 좀. 가리 거 줄게. 방석에 가리 거. 지더라 뭐 합니까 지더라님. 그것을 안. 클럽에서 만난. 삼각관계? 클럽에서는 네. 그것도 나도 클럽. 나 별 공감되는 게 없어. 없어, 그치. 우리도 오빠도 클럽에서 여자. 얘는 일단 꽁트를 많이 해봤지만 우리 뭔가 이렇게 일반인들은 공감 가는 그런 연기가 돼야 돼. 뭐 여러분들이 공감 가는 걸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막장까진 가지 말고 코스로 가린. 최구준이 아버지. 아 그것도 너 말했는데. 그럼 얘가 아버지. 아빠. 아버님. 어? 유연이를 유연이와 결혼하고 싶어. 최근이랑 유연이랑 사귀는 사이인데 그걸 모르는 최근 친구 필매가 최근한테 유연이를 소개시켜달라는 상황? 최근이랑 유연이랑 사귀는데 내가 유연이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데? 그 너무 멀고 아 이건 연기 최근이 다 하는 거다. 이거 쉬워. 뭐라고? 둘이 사귀어. 우리가 누구 사귀어? 이렇게 둘이. 난 둘이 사귄지 몰라. 근데 내가 이 자리에 갑자기 왔어. 넌 누군데? 네 친구. 근데 내가 이제 야 유현이 이쁘다. 나 소개시켜줘. 그건 뭔 소리야? 네 여자친구를 내가 소개시켜달래. 네 여자친구인지 모르고. 알았어. 이게 너무 쉽잖아. 내가 조심해. 이거 지금 조짐이 어떻게 좀 포. 잠깐 괜찮아. 잘했어. 잠깐만 손 쓰지 말고 물티슈 있거든? 괜찮아 손으로 하고 물티슈 야 유연아 하는 척 하지 말고 앉아있어 뭐라도 해줘 오빠 지금 안 하면 인상 쓰레기 되는 거야 뭐라도 해 그래 유연이 참 좋다 이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게 오빠 여기 너무 너무 행복하다 제가 정... 아니, 정말 유연이라서 행복하다 유연이랑 정말 카메라 안에서 행복하고 싶네 고추가 왜 이렇게 아래 고추가 아래 있다고? 고추가 아래 있지 야 이제 야 오빠 저도 한 장만 물티슈 줘 예 네네 아니 그러면은 저 다시 한번 집어줘봐 저 물티슈 바꿔 봐 괜찮아요 갖다 줄게 괜찮아요 고추 아래
아니, 아,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됐어. 하지 말자. 아이씨, 노가리 까자. 개웃기다고? 보는 사람이 재밌으면. 아니, 그건 안 돼. 필메랑 최군이 친구인데 둘 다 유연을 사랑해. 저는 그러면 포기해요. 그래서 이건 감정이입이 안 돼요. 왜 네가 포기해? 나는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면 난 포기해. 나도 싫어. 왜? 나는 진짜 포기해. 유연이가 최군이랑 필메를 양다리로 당했는데 최군이랑 데이트. 어? 유연이가 최군이랑 필메 양다리로 하다 걸렸다고? 그래 날 서서 포기해. 시나리오가 다 재미가 없다, 그지? 재밌는 시나리오 하나 건네지. 뭐? 뭐? 너 유연 씨 내 딸. 너 사위 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위. 상견례 자리. 아. 존나 싫어. 너 어떻게든 까내고 싶어. 칭찬해줘. 막 들이대. 나 까낼 거야.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도. 시작이 뭐야? 첫 대사. 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슬레이터 어디 있어? 슬레이터. 됐다. 야 오케이 니네들이 얘기하고 있어. 우리 아빠는 까칠한 사람이니까 잘해야 돼. 오빠 아빠가 오면 좀 애정 있게 해줘. 아빠 선비야? 좀 그런 스타일이고 내가 남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요즘 시대 아직도 그런 아빠가 있냐? 아니 그래도 아빠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만날 수 있으니까 오빠가 좀. 그건 그렇지. 왜 안 오시지? 아빠! 아빠! 아빠가 좀. 나랑 말랐지만 아빠는 좀 뚱뚱해서 오는데 시간이 아 괜찮아. 걸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버님 아빠 채영이었으면 오빠도 안 만났을 거야. 유연아! 아빠!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허허 인사는 90도 두 손은 정수리에. 아빠 내 남자친구야. 내가 처음으로 보여준 남자친구하고 어때? 어허 여인네는 치마는 무릎밑 3cm 다리는 절대 꼬지 말세. 아빠 좀 오늘은 남자친구 왔는데 너무 그렇게. 야 아버님한테 아. 그렇게 대들면 되냐. 반갑구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주 최씨 32대손 종친 종과의 아들. 네. 최우람이라오. 어른이 악수를 할 때는 일어선 상태에서 고개를 70도 90도 너무 낮다. 70도 반갑네. 앉으시게. 안녕하세요. 윤선우라고 합니다. 머리에 서양의 약품들을 너무 많이 발랐구만. 아니에요. 이게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트렌드이긴 한데.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추다 보면 국가를 잇고 역사를 잇게 되는 베비야. 아빠! 그래. 근데 딸을 사랑한다고 들었네. 예, 사랑합니다. 언제부터였나?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면은 손은 잡았나? 예. 어허 남녀 7세 부동산 강남 부동산 땅값 우리는 부녀 사이니까 부럽냐? 부럽습니다. 그래. 한잔하게 술은 예. 좀 먹나? 아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딸이 술을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술을 먹으면 우리 딸한테 헛짓거리하고 내가 그걸 못 참겠어. 혹시 있으면 한잔하겠네. 예. 유연아, 술 버릇이 있느냐? 술 버릇이 없어, 아빠. 아빠. 오빠야. 아빠, 술 버릇이 없어서 데리고 온 거. 원샷 한 개인가? 아, 예. 오호, 양이 꽤 많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럼 나도 원샷 하겠네. 예, 아버님. 마음에 드는구만. 아니야. 10년이 무슨... 저기, 코 좀 잡아주겠나? 예. 내가 술이 좀 약하네. 아빠 남자가 맞는다. 아버님 잔이 비었습니다. 내 남친 어떤 것 같아? 따부하니 기생 오라비 같은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또 유연이를 많이 챙깁니다. 주변에 여자가 늘 많을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여자라고는 세상에 유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네.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아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인터넷 방송. 땡! 봤네. 봤어. 조 선생한테 들었네. 어이? 강냉이 TV. 어이? 다 들었네. 뭐 옷 벗고. 어이? 유도 노출 막. 다 봤네 이 친구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방송을 하나? 저는 이제 남캠이라고 좀 이렇게 여성 시청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토크를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운드와 어떤 약간 장비들을 좋은 걸 놓고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방송 사활은 없는 게야.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유연이는 뭐가 마음에 드는 게야? 어? 이 자식이 뭐가 마음에 드는 게야? 많이 좋아해주고 많이 챙겨줘. 어떤 면에서? 아빠처럼. 나처럼? 어 자작을해 씨벌놈이. 어허 가만히 있게. 이제 밖에 마음에 드네 우리 사회. 마음에 들었어? 잠깐만. 어 장인이 한때 좀 살짝 때렸다더니 기분이 좀 기분이 나쁜가? 아니. 아닙니다. 맥주 한잔 주게. 예. 주게. 예. 헐. 표정이 안 좋아. 아닙니다. 예. 표정이 좀 안 좋아. 원래 표정 관리를 잘 못해. 그럼 우리 저기 이 친구가 왜 마음에 드는 건지 얘기해 봐봐. 둘이? 요? 둘이 지금 벌써 한 거야? 네, 그게 아니고 잘해줘. 뭐 아빠. 잘해줘? 여자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최고지. 뭐를 하던 간에. 잘해? 예, 잘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졌네. 나 제가 어디가? 아버님. 아빠. 아버님 잠시. 아 누나. 어? 아 진짜. 아 매형 반가워요. 우리 아빠 너무 힘들었죠. 아 우리 누나. 야. 예. 아버님 왜 그러냐? 아 저희 아버지 원래 그래요. 한잔하시는 거. 야 어때? 어? 딱 봤을 때 잘생겼지. 아 원래 알고 있는데 말 나이도 같이 하고 콜롬도 같이 하고 저번 주 형님 저희랑 안 마셨어. 좋았죠. 야, 씨, 아버지가 야, 뺨을 때리더라. 야 어제 어디 갔어? 너무한 거 아니야 씨발? 야 씨발 새끼야. 야 씨발. 아 너 어제 어디 갔? 안마만 갔어? 너 안 갔네매. 누나 그게 아니고요. 야. 누나. 둘 다 누나 그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안마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타임 마사지 기가 막힌 시술 사. 타이 갔다 왔는데 왜 그래? 미안해. 사와디카. 좋았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리신병이 있어가지고. 아, 애비 닮아가지고. 형님. 애비. 저희한테도 아버지예요. 아 미안. 형님 좀 이렇게 긴장하셨겠지만 괜찮아요. 형님. 근데 저희 집이 나쁘잖아요. 저희 뭐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다들 뭐 별풍선도 많이 받고 나쁘지 않은 방송이고 우리 집안 다 해서 별풍 탑10 떨어진 적 없지 않나? 그렇죠. 그럼요. 좋아요. 형님 괜찮아요 저희 누나? 괜찮지. 괜찮아요? 최고지. 잘해주시고. 엄마! 엄마 어디세요? 엄마! 존나 못해. 제가 서른이라 그랬나? 어? 서른이라 그랬나? 내가 그래가지고 너 독립한 거야. 너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은 왜 이렇게 살쪘어? 쟤는 먹는 거부터. 야 그래도 좀 덜 찌게 했었어야지. 이게 진행이 지금 얘는 돈을 어떻게 그래서. 하지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래도 좀 이게 관리 좀 해줘. 알았어. 야 해도 안 먹혀. 너무 돼지잖아. 지가 몰라요. 엄마. 그래 우리 딸. 엄마! 엄마가 난 엄마 아빠가 못생겨서 내가 잘생긴 남친부였어. 엄마 어때? 나는 엄마. 우선 잠깐만. 엄마! 나는 우선 그쪽을 우리 사이로 받아들이기 아직 힘들어요. 엄마 그래도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몇십 년 동안. 유연아 너 왁구 먹고 사니?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별풍 먹고 살지 왁구 먹고 살았니? 오빠. 아. 오빠? 성 정체성이 힘들... 유연아 내 엄마 얘기해봐. 엄마 잘생겼잖아. 우리 이 세대 생각해야지. 유연아 너 별풍선 받을 마음 이젠 없니? 별풍선은 돈이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야. 이딴 꼬라. 너 대도 형 안 봤니? 전체적으로 안 봤어? 저 결혼한... 대도 아닙니다. 대도 아니에요. 대도 말고 대도 얘기했네. 자네는 가만히 있게. 예. 그래, 자네는 어떻게 풍선 벌 생각인가? 저는 그래도 일단은 원래는 되게 저만 먹고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유연이를 만나고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텐가? 일단은 원래 벌던 것보다 많이 벌어서 유연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유연이는 어쨌든 결혼하는 순간부터 별풍선도 안 터지고 열흘도 떨어질 텐데 자기가 어떻게 그 카발 쳐줄 텐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네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예, 그럼요. 제 일인데. 그래? 예. 믿으셔도 됩니다. 자신감 있구만. 예. 유연이 너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너무 못 벌면 나는 좀 이런 흔한 남캠보다는 저기 이게 연예인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대회님 그 최군 말씀하신 거. 그래 최군. 그 친구나 좋던데. 근데 괜찮아. 그분은 살 뺄 마음이 없어. 살 뺄 마음이 없어? 돼지 되면 어떡하냐. 그 고집이 너무 셉니다. 고집도 세 그 친구가. 사람이 소심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소심합니다. 와 소신이 있는데 소심해. 등치는 크고 등치값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 얘가 날 수도 있어.
난 모르겠네. 나는 장모님 이렇게 한잔 하시겠습니까? 난 술을 못 먹네. 그 대신 나 남동생인데 그대한테는 참손이 삼촌이야. 삼촌 좀 불러올게.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엄마 머리 좀 줘봐. 저도 한번 써보자. 어? 긴 머리 탐나는 이거? 잠깐만. 별게 다 있네. 긴 머리 탐나지 않나요? 별로? 야, 어머니도 진짜 한 손가락 하신다. 유연아, 얘 누구야? 누구야? 막내, 누구야? 막내 동생이야? 가만. 얼굴 우리, 귀여워. 우리 뿐이야. 우리 뿐이야. 왜? 우리 뿐이야. 왜? 얼굴이 뿐이. 왜? 얼굴 이쁘다. 얼굴 이뻐. 우리 뿐이야. 우리 뿐이야. 열심히 봤어. 자,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아들의 아들가 최유연 오빠. 너 누구야 근데? 조카. 너 누구니? 조카. 어이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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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카. 조카. 너가. 야, 너가 조카. 조카 이씨. 야, 너가 내가 결혼하던 말도. 조카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동생의 남편감을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들어가 봐. 싫습니다. 조카. 하지 마세요. 아. 이모. 야, 아 가라고 따라오지 마 좀. 아, 내가 이모. 네 아들이야? 너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맨날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나보고. 우리 엄마는 젖이 작아요. 돈 달라 그래 나한테 맨날. 돈이 없어 나도 요즘 힘들어. 이모 전 빨고 싶어요. 이모 젖꼭지 우유 빨고 싶어요. 이모 젖꼭지 서유 우유만 나요. 나는 근데 핑크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너무 너가 빨면 안 돼. 그렇다면 너 몇 살이야? 그거 뭐야? 조카 정신 차려야지. 설마 그걸 내 얼굴에 뿌리려고 가지고 있다면 조카 정신 차려야지. 안 될세. 조카 어떻게 유튜브 각을 만들까 봐. 우리 집은 철구 스튜디오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가 여기 인천인 줄 알아. 알았어. 그렇다면 빨리 끝내겠어. 너 어디가 또 누가 가지러 왔네. 조카 어디가. 너 어디가. 누군가 오겠죠. 빨리 가 그럼. 저도 너는 잘못 나왔어 지금. 빨리 가. 소품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뛰어가. 미안해. 조카까지도 제정신이 아니야. 한잔하자. 그래. 야 근데 유연아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가족이 좀 많네. 더 있냐? 책임질 사람이 많아. 더 있어? 아 힘들다. 몇 명이 올지 모르겠다. 하나같이 근데. 야 근데 아, 진짜 똑같이. 유전자가 똑같아. 나는 다행이지. 나는 너 진짜 맞다? 완전 다르게 나왔네. 다 난 다행이다. 그렇지? 아. 여기 아까 마지막에 조카는 진짜 내가 얼굴에 물 던져버리려다 참았어. 어? 유튜브 각 하나 만들려다가 유전자 물빵이래. 이제 뭐가 올지 진짜 기대된다. 뭐가 올까? 폴리스 오면 웃기겠다. 이제 내 친구가 올 거야. 아 진짜? 내 친구 중에 최군이라고 있어. 야 군아! 군 아니야? 우람아! 아, 군. 내 친구 알아?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아, 처음 보는데, 군이라고 한, 그 갑자기, 군. 왜 그래? 군아! 누구지? 나봐, 이 새끼. 너 왜 그래? 몰리겠어. 나 먹었어!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죄송해요, 진짜. 저 조용히 차려! 아기는 없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나갔다. 어우, 야, 씨. 야, 저거. 뭐야, 저거. 안녕하세요. 작년에 별창과. 아, 씨. 작년에 별창과. 어우, 씨. 야, 뭐지? 작년에. 작년에 별창과 결혼했다가 집안 개파탄 난 실패한 여인이에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근데 예쁘다. 어 예쁘네. 야. 저 내 건데. 죄송한데 제발. 안녕하세요.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겠어요. 유린이야 이건 뭐. 근데, 아 이거 팔을 껴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게 팔을 껴야 되네. 드레스? 어? 너 이쁘네? 어? 벗어봐. 이게 아닌가? 야 얘 줘. 얘. 내 거네. 나 갈아입고 와도 돼요? 줘, 너 갈아입고 와. 야 얘 줘라 줘. 잠깐만. 어 이게 팔이 있구나? 야 얘 예쁘겠다. 너 갈아입고 와라. 그래. 어 잠깐만. 엉덩이 살짝 만졌어. 미안해. 네 괜찮아. 갈아입고 와 진짜? 많이 좋았어. 가도. 뭐 아 그러네? 갈아입고 온다? 야, 가봐 담배 안 피게. 알았다. 야 근데 내 욕하는 거 알지? 아 유현 씨 욕 안 해요. 야 근데 이제 또 유튜브 재밌게 나오고 있다. 에이 나 유튜브 죽었어 요즘에. 아, 근데 이건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 야 내 유튜브가 아니 너무 아쉽다. 진짜 완전 꿀잼이었는데 시청자가 좀 더 많았으면 아프리카 시청자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재밌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 나 때문이지 뭐. 아, 나 때문이지. 야 나 혼자 해도 요즘에 사람 안 봐. 여러분 재밌었나요? 역시 최군이 너무 잘했어. 최군이 다 살렸어. 아니야 인정할 거 인정해. 이번에도 20은 투표하지 말라고 했어. 싫다고. 왜? 50이면 안 들었거든. 에또그로 20이 안 가면 삐질 거면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야 대상을 두 번 받았어. 그때 뭐 저기 누구야 그 동빠랑 합방 하는 거 보니까 시상식 가고 싶은데 뭐 니는 뭐 바빠서 뭐 쭉쭉 뭐 연명하더만. 뭐? 그래. 야 너 무슨 의미냐. 너 솔직히 말해서 나랑 얘기 많이 해봐서 알잖아. 난 저 솔직히 존나 꼴보기 싫어. 뭐가? 동빠가? 아니고 아 방송에서는 이게 문제야. 얘기를 못하니까. 하지마 그럼. 안 할래.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건 하지마. 그렇게 잘하면 너도 하지 말지. 뭘? 너 안 했나? 나 안 했는데. 안 했나? 야 밀어줘. 잘 되게. 응? 예쁘다. 안 어울리냐? 너랑 안 어울리는 남자 여자가 어딨어? 너 자꾸 채팅창 보지 마. 지금 오늘 컨셉 뭔지 알아? 뭐? 술자리에 이 사람들이 몰래카메라 훔쳐보는 컨셉이야. 진짜 안 봐? 조금 봐. 진짜 안 보면 너가 불편할 텐데. 이 새끼가 누가 보면 야 포도도. 아이 컨셉이지. 이것도 좀 먹고. 야 왜냐면 자취하는 사람들은. 과일을 많이. 아 근데 진짜로. 과일을 좀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자취하는 사람들. 그만 먹여. 말숙이가 전화 안 돼. 나 핸드폰 어디냐? 몰라. 우리 말숙이 오라고 할까? 무슨 일이지? 오늘 목요일. 이제 금요일 됐어. 오겠다. 나 핸드폰 어디지? 야 말숙이 생일이래. 아 그럼 전화 받지 마. 뭐 해달라 그러니까. 아이 지금 4시인데 어떻게 오라 그래? 강남에서. 시간 힘들지. 오바지. 근데 핸드폰 어딨냐? 진짜? 야 말수가 오빠한테 전화해. 그래 얘한테 전화해. 말수가 필미한테 전화해. 내 핸드폰 어딨는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 근데 진짜로 나 먹었어. 존나 많이 먹었어. 연기하느라고 내가 다 먹었잖아. 장인 장모 뭐 동생 뭐 그 다음 뭐 아까 그 뭐야 그거 뭐. 와 너 지금 장인이라 그랬지? 나 지금 솔직히 딴 단어인지 알고 존나 쫄았어 지금. 나 지금 니가 지금 장인이라고 했잖아. 장인 맞지 장인. 방송 10년 했어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나 내 트라우마지. 내가 나 10년 아니 나 헛소리는 안 해. 아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있었잖아. 내가 말한 건 아니지만 와 좀 쫄았다. 야 내 친구랑 술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나도 그게 좋아. 제가 필미한테 좀 미안한 거는 야 좀만 먹어. 필미한테 좀 미안한 거는. 아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아니네. 뭐? 이게 문제다. 왜? 방송이라는 게 문제네. 이게 나한테 미안한 게 뭐가 있어? 아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그러면 다 말해보지. 뭐 하나만 얘기해봐. 같이 안마 실수소 못 가고. 요 이거 진짜 얘는 사이즈가 좀 육동용 사이즈 같은데? 제일 큰 사이즈 아니야? 이거 자기 사이즈가 아니네. 이제 소복
귀신 소고기. 네 몸이랑 안 맞는 육동용인데? 야, 누가 입었던 거야 이거? 최근용, 최근 돼지용. 아, 이게 좀 미니 드레스 없어요 오빠? 자르면 될 것 같은데 가위로? 가위로 자를까요? 지금 자르자. 그래 자르자. 야 하늘이 전화 왔어. 내가. 하늘이가 누구야? 엄마? 오빠 뭐예요? 술 먹어. 나 방송 중인데 오빠 태훈 오빠랑 합방송이에요? 아니 나 집이야. 집이라고요? 응 집에서 혼술하고 있어. 아 진짜? 어. 알았어요. 어. 왜 끊어? 하늘아. 아 근데 오빠 이거 사이즈가 진짜 몇이에요? 너무 오래 걸었거든. 아. 그냥 벗고 이거 벗으면 안 해요 아무도 안 입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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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예요 오빠 감히 냅둬요 그냥 이따 가려고 다른 근데 옷이 왜 이렇게 커? 내가 마른 거야? 너 마른 거지 귀신이야 나 지금 무슨 소복이야 여기까지가 예뻤어 원래 옷이 난 거 같은데 그치 그치 어, 정말 내, 내가 봐도 미안한데 원래 옷이 난 거 같아 월신아 오빠 우리 이제 우리는 하나도 없고요 어 봤어 오빠 최군 오빠야 오빠 진짜 너무하네 최군 오빠라고요? 어 가릴 거야 이제 오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떤 면에서? 생일 축하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린 적 없는데 일단 어, 통화하고 있어 옷 다시 갈아입고 올게 아니 말수가 어? 네? 유연아 갔다 와 네네네 어? 말수가 귀신 네 너 서운했지? 뭐라고요? 너 12시 지나서 너 생일인지 오빠 옆에 서윤이 있어? 서윤이 있는데 서윤이 있냐며 성훈 그 말수가 네 오늘 너 생일인 거 알아 몰라 내 오빠가 제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요? 생일 아니야? 저 생일 4월 21일인데요 그러면은 왜 누가 생일이라고 생일 아닌데 그럼 오빠. 왜 전화했냐? 오빠도 취하고 저도 취했어요. 저 술 방송이에요. 나 안 취했어. 나 안 취했는데 씨발. 말씀 진짜 생일이야. 오빠 취했으면 방송 꺼요. 맨날 이거. 진짜 생일. 말수가. 오빠. 오빠가 지금 누구랑 있냐 여자. 설아라는 친구 있는데 형. 어. 80% 취했으면 그때 방송 끄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요. 말수가. 키스 그래 그게 이쁘다 근데 머리띠는 예뻐 머리띠는 예쁘다 잠깐 말숙이 생일 누가 얘기했냐 그러면 머리띠는 이쁘다 머리띠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왜 누가 삐졌어? 아니 저기 말숙이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숙이라고 내 아는 여동생 있거든 그거 꽂을까?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 그거 이쁘다 어 약간 성당 거 같네 아. 왜 이래? 이렇게 가끔 정적이 필요해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아, 조용히 좀 해. 아. 정적이 필요한 아. 타이밍이야. 따라라.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너 한 10초만 조용히 해보면 안 돼? 힘들지? 너무 힘들어. 10초만 조용히 해봐. 아, 경주님. 보시네요. 한잔하자. 너 이거를 먹어라. 야 너도 이제 유연이한테 한잔 주고 해야 돼. 너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마. 잘해줘. 얘 알고 보면 연약한 애야. 너부터 10배 잘해. 왜 잘해? 너부터 10배 잘해. 그래? 유연 씨 한잔 할래요? 네네네. 섞어 그냥. 아니, 나는 원래 이게 겉으로만 그런 거지. 다 잘 챙겨 주변 사람들. 내가 너한테 뭐 씨발로만 막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욕하면 안 돼 아무리 아니 못해.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뭐 그래. 나쁘게 하냐 그렇지 쥐도 술 먹으면 내한테 욕 존나 하면서 어디가 아 모르겠어요 유연 씨 응? 저 하나만 여쭤보면 안 돼요 여쭤보세요 유연 씨랑 저랑 못 사깁니까 네 유연 씨
잠깐 못 났어 싫습니까? 아니 못 난 건 아니고 왜 살 빼야지만 난 만날 수 있습니까? 어 뭐 난 뭐 있는 자체로는 쓰레기입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 저는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항상 남자들은 술김에 고백하고 다음날에는 또 이제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아 좀 닥치고 좀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진정성이 없잖아요 오빠 그건 인정 그건 내가 봐도 진정성은 없어 근데 나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잠깐 군대를 너무 크게 군대 너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근데 아까 뭐라는 줄 알아? 근데 아까도 쿤님을 야 개소리 내가 너한테 야 나 새끼야 군아 할 수 있잖아 그 군아는 되는데 내가 군아 했더니 얘가 갑자기 너 나가 있는데 내가 야 군아 했더니 오빠 지금 실수하는 거야 아니 군대 하지 말고 군 군이랑 군대 하지 마 근 근데 아니 군대 뭐가 문제 뭐 뭐가 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진정성이 없는 게 맞지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술 먹고 고백을 한다고 진정성이 없진 않아 어, 그래 어, 난 그렇게 생각해 어 그럼 뭘까 너 하는 건 드립이지 진정성은 있는데 드립이라고? 드립. 나는 술을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너 아는 거 아는 게 그거밖에 없냐? 뭐 뭔 말만 하면 다 그거 갖다 붙여.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뭐 있어 그러면? 나는 벗었는데 속옷을 입었다. 뭔 소리야? 안전해. 안전해. 야, 근데 넌 진짜 어떤 여자 좋아하냐? 나는 솔직히 유연이가 오히려 좋아졌어. 아, 지랄하지 마. 진짜로 어떤 여자 좋아해? 외모? 일단 외모. 외모 개구리. 개구리. 그러면 성격? 성격은 배려. 배려. 존중. 존중. 효도. 효도. 공경. 배려, 존중, 효도, 공경.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네 다. 그럼 뭐 그거 다 기본인데 뭐 근데 기본 갖춘 사람이 많이 사랑을 할 때 배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좀 일도. 이해해주는 개구리상이 근데 뭐예요? 눈 크고 코가 너무 높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게 낮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코는 아니야 뭐 변형 개구리냐 그러면 변형 개구리? 이딴 코는 괜찮아 이딴 코는 내가 말하는 코는 되게 높은 코는 별로 고소형 코 이런 거 있잖아 무슨 황신의 코 이런 건 아. 별로 그냥 그 일반인 코 있잖아 뭉개진 코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나도 근데 나도 코 낮은 거 좋아해 미안 나 이만 갈게 아 너 낮아 멍치지 마 아 이딴 코는 괜찮아요? 너 콧대는 낮지 너 그러니까 높, 엄청 높은 건 아니지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닌데 높지도 않지 적당한... 아니 나는 근데 코를 더 낮추고 싶어서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래더라 다 좀 낮추면은 나중에 방송할 때 근데 안 너 이미지가 그러니까 낮은 친구들은 이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귀여운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너는 약간 세련된 이미지잖아 근데 그 세련된 이미지에 코가 낮아버리면은 아마 그 귀여운 것도 아니고 세련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질 것 같아 아. 오빠 생각이야 아. 왜 오빠야 네가 근데 오빠 지금 형이냐? 오빠라고 해 평소에? 오빠라죠 오빠라지 그럼 저는 왜 안 돼요? 오빠도 오늘부터 오빠를 할게요 오빠 예? 오빠 아니 뭐 응? 그런 게 아닌데? 오빠랑은 안 지가 너무 오래돼서 센 이미지가 아니야. 센 이미지는 성격에서 보여지는 거고. 얼굴은 별로 안 세. 얼굴은 별로 안 세요. 그러니까 근데 캠에서는 좀 세 보이긴 한데 캠에서는 근데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얘보다 센 애들 훨씬 많은데. 그죠? 아 근데 최군이랑 합방했던 친구들은 좀 다 다 이게 좀 유해 보이나지. 저도 유해지고 싶은데 사람이 기분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야, 너 오늘 존나 취한다. 그래? 편해서 그래. 편한 사람끼리 먹으면 빨리 취하잖아. 막 여기 막 이렇게 심장이 아파.
왜? 전 여친 생각나요? 전 여친이 근데 방송하기 전인데 이제 잊을 때 됐지. 개소리야, 방송을 10년 했는데. 아, 그러니까 한잔해요. 자꾸 나 보낸다. 근데 너 아무리 그래도 나는 방송 켜져 있으면 너 안 보내. 어? 어. 오빠는 마지막 연애가? 이제 작년 9월. 아, 그 후로 없어요? 예. 그, 아 하긴 그건 혼자요. 혼연이었구나. 그, 그분은. 최근에 좋아했던 분. 혼썸. 어, 혼썸. 아. 야, 윤미는 잘 지내냐? 아, 원윤미, 원윤미. 아. 윤마, 윤마. 호윤미도 잘 지내? 아니, 윤마 잘 지내. 윤마 안 보지? 윤마랑보다 나 호윤미랑 연락을 더 해. 아, 그래? 윤마는 윤마 안 보지 진짜. 윤미, 호윤미 씨는 지금 최근에 그 11월 3일에 레이스 모델 콘텐츠 MC도 보시고. 아, 난 윤마를 물어봤는데 왜 윤미 누나 이야기를 하냐. 윤미는 뭐. 둘 다 잘 지내는 것 같아. 잘 지내? 보고 싶다. 누가? 다. 연락해요 저. 웃겨요? 뭐라도 먹어야겠다. 오빠 이거 노른자 어디다 찍어 먹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 놓는 게 아닌데 이제 최근이 터트려서 그냥 거기다 부는 거지. 그런 거야? 진짜? 근데 아까 뭐 어디 섞어 먹으러 가지 않았니? 그치? 이렇게 해서 드시니 꿀맛? 맛있네. 뭔들 안 맛있겠냐 지금. 뭐, 아니야 잘 드시는 분이 입맛 까다로워. 야 그래 선우야. 응. 나 진짜 미안한데 너 오늘 게스트로 왔잖아. 너도 게스트.. 아 여기 가슴을.. 아, 어, 아니, 너 게스트로 왔.. 자연스럽게 그치고. 자연스럽게 반대손도 자연스럽게 게스트로 하면은 게스트로 정지야. 왔으면, 네. 서로 노래 한 곡씩만 해주라. 근데 내 너무 취해서 이제 아 그러니까 더 취하기 전에 한 곡씩만 해주라. 왜냐면 오빠도 네가 한... 그러면 저희를 왜 불러주실 거예요? 아 그럼 그럼. 아. 아니 난 쉬면 만땅인데 어떻게 해? 어? 만땅인데 어떻게 해? 뭐가 만땅인데? 만땅일 때 하는 노래가 좋지. 쓰리. 너 오기네랑 먹고 왔어? 아니. 우린 더 먹었어. 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에이 너 오버하지 마. 아 저는 체질이 살이 안 찌는 건 아니고 아 최근이 부르고 싶어서 밑밥 가는 거야. 그, 아니야 너 노래 하나 해. 아이 헛소리 하지 마. 오빠 나 그거 불러줘요. 야 자두의 네모반에서 이거 뭐야 여기 맨위에 있어. 오빠 그거 뭐야 아이씨 아니 저 맨위에 있어. 네모반에서 얘 니꺼 어디고 오빠 그거 야 아니 저 이대를 아이씨 야, 아니, 잠깐만 거대 새끼야. 네모반에서 놀자 대화가 필요해. 아 몽, 오빠 그거 에코, 아까 오빠 에코 높여. 오빠가 부를 거니까 에코 높이라며. 어, 에코 아니야 저거 이거 뭐 저 나가수 켜주고 저 꺼줘. 응. 얘는 할 줄 알아. 큐베이스. 어디냐 마우스. 나가수 켜주고. 오빠. 아아 아.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취했는데. 어 아. 요세세세세세세세 마이크 테스트 때. 세세세세 세. 세미골? 빨리 뭐. 불러 나는 가사.. 아니 아니 오빠가 진짜 잘하는 걸로 뭘. 불러줘. 근데 나 지금 너무 취해서 뭐 부를까요 여러분들? 그거 불러줘. 시중 진다? 그거 한동근 노래. 아! 이소설에? 어 이소설 나도 그거 불러줘. 오 멋있다. 야 인기 검색해봐. 아야 검색하지 마. 인기 누르면 나와. 3위야 3위. 3위 나오지. 어. 뭔가 어두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는 거 할게. 어, 이거, 그대로. 야 근데 키 어떻게 낮추냐 이거? 키를 낮출 거면. 아 내가 할게 이거 렉 걸렸어. 내가 할게. 손 몇 키 낮춰줘. 아, 반. 하나. 응. 됐어. 가사 띄워줄게. 이 노래 진짜 좋지. 근데 이게 마이크가 어떻게 들리냐? 잘 들려 지금. 아.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멋있다.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오 섹시해.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 사랑해.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야 진짜게. 아 디너쇼 같잖아.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의 집. 아 죄송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일단 모니터링이 너무 안 돼요. 너무 슬치해가지고. 아 디너쇼 좋아 좋아. 어 약간 김정은하고 이렇게 기쁨쇼 같아. 뭐 별거겠다. 그저 그대 기쁘게 하는 사랑이란 말. 아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거친 세상이 아니라 진 세상이지만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다짐하죠. 또 약속. 미안합니다. 노래 불러 노래. 내가 닦아야 돼.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그래 되지 그래 되지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그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난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말야. 무려 우리 함께 잠드는 이 밤과 매일 나를 위해 차려진 이 식탁.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것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래 사치. 와 잘한다. 그래 되지. 그래 꿀꿀. 그래 사치. 아 침 나왔어. 아씨. 쏘리 죄송합니다. 다 좋은데 추태는 아 추태 너무. 야 잘한다. 야 애고 끌게. 아아아아 잠깐만 안 들려. 됐어 야 잘한다. 잘한다. 아니, 오빠 노래를 너무 취해서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 취한 게 더 낫네. 야 내 노래를 아 술을 안 먹었는데 왜 자꾸 취했다는 거야. 나 진짜 많이 먹었어. 오빠는 우리보다 덜 먹었지. 아니 근데 나는 니네가 이렇게 나 진짜 한 잔씩 계속 먹잖아. 나 남자 아니네. 그렇게 남자인 척. 아 상남자지. 더 먹어. 누가 취해. 더 먹어? 넌 상남자지. 나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뭐든지 흑자지. 짜지? 어
너는 뭐든지 적자지. 하지만 난 뭐든지 간에 나는 흑자지. 그렇게 따지면 난 TV를 보지. 어. 니미가 니가 TV를 볼 때 난 뉴욕 타임. 니미가네. 제일 새끼가. 니 니가 TV를 볼 때 난 뉴욕 타임즈를 보지. 니가 TV 볼 때 넌 잠자지. 예. 병신아. 걸어 쳐라 그랬어. 아 재밌으려고 안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아니다 여기. 아 이거 나 아닌데. 아이씨 뭐 어쩌. 네가 이거 먹었잖아. 오 이거 아닌데. 이거 브라더 소다인데. 이거 좀 안 되는데. 이거 알바야. 아니 저 이거 빼도 되는구나. 유연아. 네? 오빠 너 좋아. 아. 당황스럽니? 응? 원래 아니, 아니. 고백은 당황스러운 거야.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내일 술 취해서 술 깨고 나서 내가 후회를 할지언정 나는 오늘 네가 너무 좋아. 지금 이 순간. 순간의 감정. 어 그렇지. 그러면 오빠도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지금의 감정을. 지금 1절만. 이 순간. 그럼 진정성이 와닿을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 그거 노래로 전달하면 좀 깨질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또 뭐 막 이런 거 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말로 할게. 노래로 하면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랩쿤이 뭐 랩쿤? 야 둘이 좀 얘기 좀 해. 어디가? 어? 지갑은 놓고 가. 애기들 강아지 방에 있으니까 담배 펴도 돼. 아 지갑 하려고. 아니 나 데려다 줘야지. 내가 네 운짱이야? 어? 지갑은 놓고 가. 지갑 돈 없어 인마 이 새끼야. 삼성페이 그럼... 있어 삼성페이 인마. 응? 오빠가 달려줄게. 아. 걱정하지 마. 야, 유연 씨. 네네네. 아니, 뭐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건데 왜 필메가 데려다 줘? 아니, 오빠는 이제 방송하느라 힘드시니까 이제 쉬실 때 쉬셔야죠. 데려줘, 배려. 그럼 제가 오늘 데려다 주면 안 됩니까? 아, 저는 데려다도 되는데 머니 갖고 또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빠를 내 왜 내가 가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왜 내가 강남 살죠? 네네. 청담동 살죠? 네네. 청담역 가서 내가 왜 꼭 여기 홍대 와야 됩니까?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빠는 너무 쉽게 갈려하네요. 저는 그렇게 초반부터 집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누구 집이요? 니네 집이요? 역삼동에 제 여인숙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데려다 주셔도 되죠. 아, 누가 또 무슨 또. 아. 누가 보면은 또 유연 씨 집에 가려는 걸로 보겠네. 저는 그, 내가 제가 좀 도끼병이 있어가지고 유연 씨 저희 집에 오는 줄 알았죠. 매너예요. 매너 making me man. 누가 보면 뭐. 근데 원래 진짜 여자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거다. 안 건드리고 나는 너랑 너를 좋아하지만 너를 안 건드린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머리에 심어두지. 그쵸?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냥 마사바리 까고 싶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 한잔해요. 본심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아. 본심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이 솔직히 아니 이게 방송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방송에서 헛소리만 해요. 아 진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 진심으로 따지면 나 그냥 확 붙고 싶지. 껴안고 유연아. 나 네가 좋다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나 도망치래. 아니야. 괜찮아. 그 한 번 안아봐도 됩니까? 저요? 아 뭐 아니야. 그때도 근데 안았잖아요. 누구한테? 승준이 집에서. 그때 말고. 그 앉는 의미가 그냥 그때는 의미가 처음 만났고 잘해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고 오늘은 네 좀 네가 좋아. 아 민심이 근데요 오빠 안 된다고 적당히 하라고 저런이 장난으로 받아들인다고. 아 그래? 아 그래? 어떻게 이게 우리가 채팅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팬분들은 나중에 오빠가 후회할까봐. 왜 후회? 술 취했다고? 우린 되는 필메랑 아 저 안 만나 오빠랑 진짜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만약에 만났으면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게
예의가 아니죠. 그쵸 오빠? 밝힌 상태가 아니면은 형님 그만하지. 해변의 구부님이. 아 근데 뭐 앉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힘내세요 오빠. 어? 아니 이런 의미로는 그럴 수 있지. 나쁜 건 아니지. 방금 뭐가 내 머리를 확 때렸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다 지금. 어 지금 뭔가 확 왔는데 이건 되게 행복한 일이다. 되게 고맙기도 하고. 아무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앉아야 니네 5시인데 빨리 자라. 5시에요? 어. 진짜로? 와 시간 빨리 갔다 5시가 난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12시 전에 왔잖아. 그럼. 와 진짜 재밌었나 봐요 저도. 원래 혼자 방송할 때 요즘에 4시간 이상 안 하거든요. 방송 끄고 우리 아니요 방송 안 꺼도 돼요 오빠. 근데 아니 오빠가 5kg 빼기로 약속했으니까 5kg 빼고 방송 끄고 보자. 그치 여러분들도 필리 오빠 화장실 갔어요. 어 그래 들어와라. 내 필이냐? 야 셀리야 오빠한테 반말한 거. 아 이런나 오빠한테 반말한 거. 그만해. 준규야. 어? 아니 오늘 투구 벗고 왔네. 준규 가시겠다. 어. 왜 그래? 응? 남순아. 아니, 아니, 오빠 왜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 내가 너무 취했나? 내가 너무 진심을 얘기했나? 큰일 났네.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뭐래? 어? 오빠는 어떤 여자한테나 똑같이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진정성을 보여주면 내가 보겠다. 아, 그럼 둘이 나갔다 와. 5kg만 나가서 얘기하고. 방송 앞에서 얘기 뭐 하는 거야? 나갔다 와. 맞아, 방송에서 뭐 그래, 나가서 나 담배 하나 피고 와, 셀리랑. 아? 아니, 유연이랑. 그래? 담배 하나 피고 야, 와. 그럼 잠깐만 나와봐. 네? 너 잠깐만 나와봐. 아니야, 오빠 여기서 해요. 계속 말해도. 나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 화면 끄고 하면 안 되나? 아, 너 얘가 보니까 안 돼. 아, 내가 지금 너랑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뭘 하고 싶어, 오빠? 오빠 그런 남자였어요? 어, 존나 뽀뽀하고 싶어! 어, 그 씨발 그래 하고 싶다, 너랑 뽀뽀 한 번. 안 되냐?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되냐? 와, 씨. 아,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와, 빨리. 오, 씨. 어디 가? 야! 어디 좀 싸고 와. 그 화장실 급해 보여. 어, 씨발! 안 되냐? 5시간 동안 얘 입술만 봤는데? 할 수 있잖아! 한번 갔다 오라고 화장실. 급해 보이니까. 야, 그럴 줄 알고 물 안 내렸어. 아. 아니, 한번 할 수 있... 야, 너도 빨리 얘기 좀 하고 와봐. 아, 괜찮아, 나는. 꺼져! 야, 이 꽂으세요. 꺼져. 아, 진짜. 너무 따뜻하다, 이거 안고 있으니까. 원래 꽃 인형은 따뜻해. 세근님 오랜만에 온다고? 우결충이 또 납쳤어. 아 그러면 안 취했어요. 맞아 그럼 정신이 돌아와. 어. 유연이 겁먹었다고? 얘 겁 안 먹어요. 얘 얼마나 깡다고 세는데. 아니 저 괜찮아요 편해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60%예요 아직도. 얘는 아직 60%고 저는 한 75%. 아니 저 안 싫어해요. 저, 오빠 저 알죠?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랑 거의 불편해하지. 오래 못 있지. 합방도 안 하지. 예능이죠 여러분들. 재미로 보셔야죠. 저도 완전 멀쩡한 건 멀쩡해 아니고 멀쩡해졌어. 아니 얼굴이 열나. 나 안 멀쩡해. 너 취한 적은 아이 씨발 그래도
그냥 나갔다 와. 나가더라고? 왔는데?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오빠 시원해요? 예. 야 보람아. 응? 근데 나 이게 되게 너무 진짜로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취하긴 한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근데 그러면 맞아 빨리 왔어야지 초반부터. 아니 근데 원래 우리 둘이 오빠랑 저랑 하기로 했으니까. 아 나 이렇게 모욕적인 건 처음. 잠깐만 내가 비타민 하나만 줄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나 더 죽어. 비타민이 오빠 여기. 나야 그거 먹으면 죽어 임마 죽으라. 새끼. 비타민 이거 아니야? 남자한테 꽃을 줘 이 새끼야. 아, 이거 나의 비타민? 넌 나의 에너지. 죄송 취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취한 척 연기하다가 진짜 취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딱 술을 정신력으로 맞아, 오빠 먹어서 너무 취했을 때. 그러니까 술을 별로 못 먹어요. 저 주량이 소주 반 병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정신력으로 먹는 거라서 취한 척하면 진짜 취할 것 같아요. 사냥하자. 또 해? 난 다 먹었어. 왜 오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죄송해요. 제가 아니, 머리 가발, 많이 가발. 아까 흰색 아. 가발. 나 이것 때문에 이거 저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에이씨. 너는 나의 에너지. 5시가 넘었네. 미연님 에너지 오늘 이게 있대. 야 다시야? 원래 양기랑 은기랑 만나야 돼. 아, 성공했다. 왜? 잘 밤낮 바꿀 수 있어서? 근데 이 지금 잤는데 이제 아침 9시에 일어나면 진짜 헬이지. 너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안 잤어? 최근님은 여자 게스트 오면 다 좋아하고 사랑 안 돼. 아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기하는 거지. 얘가 무슨 뭐 진짜 뭐 여자를 못 만나본 애도 아니고. 이쁜 여자 다 만나봤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 시청자가 사랑하겠어? 맞아 맞아. 내 시청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쁘다고 안 하는데 내 시청자가 이쁘다고 하겠어? 아 근데 그건 그래. 진짜 BJ가 그 이성이든 동성이든 좋아하는 BJ를 또 이렇게 좋아하고 막 조금이라도 싫은 티 내면은 팬들도 다 같이 싫어하고 막 맞아, 그런 게 맞아, 있더라 맞아. 진짜. 그럼 그 팬들이 또 그런 게 눈치가 빨라 또 진짜. 알면서도 왜 그래요? 너한테? 아니 알면서. 그래 인정. 그 넌 지금 방송이야 친구랑 술 먹는 거야? 나는 아니 여자랑 술 먹는 거야. 난 친구 80에 여자 20. 그럼 저 헤드폰 빼야겠다. 정확한 비율이네. 이거 왜 하울링? 오빠가 아까 여자는 2%라 그랬는데 20%면 많은 거죠? 어, 엄청 큰 거지. 하울링 일로. 네가 좋은 여자야. 근데 솔직히 좋은 여자가 자기한테 맞는 여자가 좋은 여자지. 맞아. 안 맞을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얘는 내 BJ하고 내가 힘든 걸 얘한테 공유할 수 있잖아. 내 근데 내가 못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얘 남자친구가 못 되더라도 얘는 적어도 내 고민은 들어줄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어. 맞아. 웬만한 여자들은 그것도 안 돼요. BJ끼리는 그럼 이거 네 합방한 여자들한테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어? 아니지. 예. 아니야? 그러면 여태까지 합방한 여자 BJ들 중에 고민을 제일 잘 들어줄 사람이 유현이야? 나는 지금까지 나랑 합방한 여자들 중에서 내 고민을 털어놓는 여자가 없었어. 하지 네가 다 이렇게 들어줬지. 응. 그러면 유현이는 약간 들어주는 스타일. 나는 얘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그런 남자가 기댈 수 있는 여자가 진짜 찾기 힘들어. 아 오빠 힘들다. 오빠 지금 재판 대법원 갔다. 어? 오빠 힘들다. 그런 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하냐? 블랙 코미디가 아니고 있는 팩트 코미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쑥이는 너무 어려. 말쑥이는 최군이 진짜 멱살 잡고 이 새끼야 따라와 하고 끌고 가야지.
최군님 오늘 녹방 좀 틀어주세요. 시벌로 막 생방하고 있는데 녹방 틀어달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오늘 방송한 걸 녹방 틀어달라는 말인데 이렇게 벨벳 꼬여가지고 그래? 왜 그러냐. 아, 오늘이 재밌었으니까. 나 재미없. 나 진짜 나쁜지. 나 진짜 나빴네. 얘 하는 말 들으니까 나 진짜 나빴다. 나 그동안 니네들한테 너무 못됐지. 네 말이 맞네. 쟤가 지금 생방을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방송을 처음 하는 사람은. 나...